소연이는 아마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제 아내. 안녕하세요. 어쩌다. 한올. 네, 성령의 열매로 또 한올 가족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늘은 선함입니다. 선함, 양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혹 주변에 선한 사람, 아, 이 사람 참 선했어 라고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선한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소연이는 아마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조소연. 저는 여기서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아, 정말 선한 선생님이다.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사랑해주신 선생님들이 몇 분 떠올라요. 장로님도 아, 저분 아, 정말 선생님의 표상 뭐 이렇게 몇 분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아이들 정말 아이들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온몸에 품으시는 것 같은 졸업생 중에 전에도 한번 등장했다. 그 뭐 편지 하나 뭐 카드 하나 남겨줄 때, 그냥 얼굴 보고 얘기했을 때 그 인사 한번 했는데 뭔가 마음이 위로받은, 좀 순수한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좀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대화하면은 그냥 그 모습이 그냥 그 사람인, 뭔가 내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선함.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선하지 않나. 저 또 선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제 아내. 예를 들면 나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걸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내가 다 잘못했다. 근데 부부는 하고 싶은 게 아가도시네. 근데 아가도시. 아 근데 거기 뭐 착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착함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착함? 우리나라 말에서 저 아까 순수하다 그럴 때도 아우 착해라고 누구한테 착하다 그래요? 내 말. 내 말 들어줘. 구약에서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선이라는 말을 70인용으로 번역될 때 거기 하가도시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따라 듣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한 게 이제 굿니스라고 돼 있어,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음이 뭐고 아름다움이 뭐고 선함이 뭔지 그런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깨닫고 은을 받았어요. 그러면 선함으로 가득 차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이 빛을 향해 가야겠다. 이 선함을 이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빛이었구나라고 경험해 보신 거 있으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저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막 그 경쟁하는 막 몸으로 부딪히고 막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왔을 때에 인자하게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맞아주고 또 끝나고 나서 함께 권면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쪽 방향은 너 이 새끼 일로 와, 똑바로 못해? 나와. 잘했어, 똑바로 해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교회에 딱 왔을 때는 왔니? 잘했어. 너 존재 자체, 나의 존재 자체를 알아봐주고 바라봐주고, 그게 완전 세상이 다른 거예요. 네. 저도 교회에서 많이 이제 봤던 것 같은데, 한 번은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며칠 지내는 애가 있었어요. 밥도 못 먹고 그러고 그냥 돈도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이렇게 잘 있나 하고서는 갔는데 아직 자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근데 머리맡에 이렇게 뭐 삽갓김밥이랑 음료수랑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걔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이렇게 아침에 걔 잘 때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갔다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그래도 선함이 이런 거구나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막 밀고 가는데, 동아리를 할 때도 저도 이거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바라는 게 같았던 거야. 다들 잘하고 싶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 다 같이 바라고 있구나. 네네네네네.
맞아요. 아름다움을 다 같이 바라고 있구나. 우리는 제가 보잖아. 쟤는 아예 의도 자체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아니야.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선함이 가득 찬다는 게 그 빛이 없고 힘이 없으면 3일 내내 묻는 거 언제 짜증내요? 내가 힘들 때잖아. 근데 그 힘이 없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들이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접근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선함을 하나님 때문에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서 교육에서 또 아이들을 통해 선함을 왜냐 그 선함이 하나님과 닮은 거지. 하나님과 닮은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 뭐 성선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서도 그게 내 주변에 누군 착한데 저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거 말고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선함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나도 그 선함을 나도 같이 받았고 그 선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빛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그 선함을 잘 나누며 또 우리 삶에 묻어나서 자연스레 흘러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선,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선함을 통해서 행복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선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하늘교회 사역자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선함이었습니다. 어쩌다!